따뜻한 손길과 지금 당장 쉴 공간이 필요한 청소년분들,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오늘의 강서띵동 청소년 일시보호소 드림하우스입니다. 부득이한 이유로 집을 나온 가출 청소년은 약 27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쉼터는 가출 이유나 부모의 연락처를 적어야 하기 때문에 선뜻 마음을 열기가 어려운데요. 청소년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하고자 K시대학교 치연교회가 강서구와 마음을 모아 일시보호소를 마련했습니다. 일시보호소 드림하우스는 필요한 응급처치와 쉼터로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며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원한다면 대학생 멘토와 전문 상담사들에게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머무는 시간이 소중한 인생의 디딤돌이 되도록 함께 고민하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용을 원하는 청소년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1일부터 최대 3일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여기로 연락주세요. 여러분,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손을 내밀어 주세요. 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서구청 강서띵동이었습니다.